어떻게 했어, 시험 관리 같은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게 공부했다고 들려줄 수 있는데 나는 그 차이가 공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나 솔직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물론 사람들 따라서 뭐 하루 12시간, 14시간 했다 이런 거 얘기 있긴 한데 솔직히 신빙성이 없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너랑 나랑 둘 다 수시로 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내신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내신에 관해서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거야? 또 앞에서는 수능 관련된 게 좀 비중이 높았고 그런 이유는 사실 내신은 뭔가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성격이 강해서요. 아, 학교마다 다르죠. 학교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맞아. 이제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추천하는 방법은 학교 선배한테 조언 구하기. 학교 선배? 고등학교 1년 선배. 왜냐면 그 선배는 이제 학교 경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테니까. 작년에 딱 봤으니까 바로. 그렇지, 따끈따끈하게. 아, 따끈따끈하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 뭐 프린트해서 낸다 이런 조언들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내신에서는. 그리고 또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족보닷컴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다들. 우리 학교는 팔았었어, 그 학교 기출 문제를 학교에서. 와, 그거 보면 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됐어, 베이스로. 그래서 핵심은 그냥 선배님들한테 가가지고 물론 무례하거나 뭐 귀찮을 정도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친한 선배 한 명 정해서 문자나 전화 한 잔 사주면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친한 선배는 어떻게 알았어? 솔직히 나는 고1 처음 들어갔을 때 고2, 고3 선배들이랑 어떻게 친해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관련된 활동하면 거기서 공부 잘한 선배들이 눈에 띄었거든. 먼저 다가가서 연락처 물어보고 했던 거 같아. 아, 찍어놓고? 어. 넌 내가 찍었다 이런 느낌이네. 굉장히 학교에서 꽃피는 로맨스, 브로맨스네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 할 수만 있다면. 이걸 통해서 성적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냥 이제 후배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친분이 있으면 물어봐도 너무 귀찮거나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도 선배들한테 물어보진 못했는데 후배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어. 뭐 동아리나 이런 후배들. 이제 시험지 그냥 주고 그랬거든, 내가. 네, 고3 됐을 때 고2 거 시험지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선배를 하나 찍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강도 들었을 텐데 인강은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뭘 들을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비용을 소비하느니 아무거나 듣고 그 선생님을 믿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나를 듣자. 되게 인강 선생님들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많거든. 맞아. 사실 난 그거 보면서 좀 부끄럽고 그래. 난 진짜 이게 좀 솔직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 맞아. 뭘 그걸 비교하고 그러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특히 수능은 이 선생님이 뭘 가르쳤다고 점수가 오르는 허술한 시험이 아니잖아. 그치, 뭐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다 100점 맞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강은 시장 논리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못하면 도태되고 1타가 안 되니까. 그렇지. 1타 선생님들 그냥 보면 아,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맞아. 믿고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맞아. 여러 선생님 들어보면 진짜 1타라고 불리는 쌤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근데 물론 자기랑 너무 안 맞거나 리모코드가 안 맞아서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바꾸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아까 언급 잠깐 했지만 이제 안 좋은 선생님을 거르는 방법은 있어.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버렸던 선생님들, 이별했던 선생님들을 공통적으로 이별했던 선생님? 트렌드에 좀 뒤처지는 경향이 바뀌잖아. 문제 경향이 계속 평가원 경향. 그런 걸 좀 3년에 한 번씩 개선하는 쌤들은 내가 엇갈리면 되게 도움이 안 돼. 그렇지. 1년에 그래서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쌤들도. 그러신 분들도 있고. 강의를 듣다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갈아타는 걸 추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타 쌤들 믿고 자기가 결제한 사이트 선생님들 들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막 지금 이제 여러분 인강 듣고 있는 마음들 2017년대는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국영수탐 공부법을 우리가 알아봤고 궁금한 건 너가 대치동에 살았었으니까 저번 영상에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혹시 대치동 주변 아이들의 공부법은 좀 어떤 식이야? 일단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원의 어떤 성지이다 보니까 학원의 메카 공부법을 좀 공유하기 힘들었던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 공부법 이퀄 어떤 학원 이렇게 되니까 야,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거기 그 학원, 그 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도움을 얻기에는 좀 힘들었던 구조였고 두 번째는 그냥 공부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아. 스터디 카페, 독서실, 도서관. 그래서 장소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말고는 그냥 모든 학생들과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대치동이라 그래서 크게 다른 지역이랑 다를 거 없다.
그럼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혼자 공부할 때 어디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아. 독서실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넌 어디서 했어? 나는 독서실과 도서관을 주로 이용했어. 오, 이유는? 집에는 가면은 누웠어. 그래서 안 해. 집엔 침대가 있기 때문에 보면 그냥 아유 바로 누워버리고 싶지. 공부하는 장소로서 가치가 좀 없었고 불가피할 때 밤을 셀 때는 집에서 했는데 그때도 효율이 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다음에 독서실과 도서관은 좀 뭔가 대척점이 있잖아.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아무래도. 장단점이 명확한데 나는 한 곳에 있으면 집중을 좀 못해가지고 독서실에 있다가 밥 먹고 도서관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거든. 집중이 안 되면 도서관에 가고 또 산만해지면 독서실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약간 다 앞에 있었거든. 집중이 흐트러지면은 그걸 다시 한번 잡는 과정도 필요하지. 왜냐면 집중 안 된다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것만큼의 시간 낭비가 또 없거든요. 장소 이동. 장소 이동도 해주고 약간 머리를 좀 다시 한번 식혀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이랑 도서관에 가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뭐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데 나는 독서실에 다녔던 친구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 공부하다 보면 힘든데 가끔 뭐 대화하거나 또 우리 월드컵 있었잖아. 그거 같이 보면서 스트레스 좀 풀었거든. 그런 방식으로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뭐 페이스메이킹도 되고 이런 건 장점인데 자기 스타일이나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를 방해하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그럴 수 있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혼자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같이 해도 좋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서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같이 가기만 했는데 한 10분 뒤에 카톡이 옵니다. 피방고? 이러면 이제 쉽지 않죠. 혼자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너는 뭐 타이머 같은 걸 썼어? 공부할 때? 아니 시간을 체크하진 않았어. 타이머를 안 쓴 이유는 있어? 귀찮잖아. 체크하고 나랑 똑같다. 타이머 이렇게 똑같이 누르고 문제 풀고 똑같이 누르고 하기가 너무 귀찮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공부 시간에 체크한 적은 없겠네? 체크한 건 없는데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이런 건 플래너에 기록이 돼 있었어. 플래너는 꼭 썼으면 좋겠어. 플래너?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을 잡아놓고 하루의 목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좋으니까 플래너의 존재만으로도 복잡한 생각들이 좀 없어진다 해야 되나? 머릿속에 막 오늘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 타이머는? 나는 효용성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 시간 관리 같은 거 일단 시간은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사람이잖아 우리가? 사람이지. 그래서 생존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생존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게 공부했다고 들려줄 수 있는데 나는 그 차이가 공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기억의 차이나 솔직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한 친구가 있다고 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새벽 3시까지 한 친구가 시간이 많겠지만 그 7시간 안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책상 앞에 7시간 앉아있었다고 7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이제 너만의 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아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 그건? 일단 내가 정한 시간은 뭐 물론 사람들 따라서 뭐 하루 12시간, 14시간 했다 이런 거 얘기 있긴 한데 맞아 있지. 솔직히 신빙성이 없어. 다 거짓말이거나 그냥 이제 딱 하루 그렇게 해봤다 하고 그 다음날 안 돼 이러면서 맞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간 기준은 항상 아까 말했던 최대치가 아니라 평균치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평일에 4시간 그 다음에 주말에 10시간 이 정도 넘겨야겠다 항상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 주말에 10시간 해가지고 갑자기 응? 띠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왜냐면 예찬이는 학원을 안 갔거든요. 맞아.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혼자 주말에 그냥 일어나서 계속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10시간이 가능했던 것 같고 평일에는 뭐 야자하고 집에 와서 조금 더 하면 4시간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이거. 이걸 목표로 잡고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하루 14시간 하고 6일 동안 뿌듯해하면서 날리는 그런 거 너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뭐 플래너를 써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하는 걸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고 노력했으면 그치. 좋겠다. 일주일에 14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4시간 빡 6일 노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맞아 2시간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넌 플래너를 어떤 식으로 썼어? 나는 지금도 플래너를 쓰거든. 아 진짜? 공부 안 해도? 아 오늘 뭐 할지? 6시에 엄마한테 송금하기 수강신청 변경 메일 보내
얘기. 이런 거 다 플랜을 써. 아, 근데 되게 좋다 이런 거. 까먹거든 왜냐면 우리도. 근데 난 원래 나 너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아예 안 쓰. 놓치다 보니까. 자꾸. 아, 그지 맞아. 나도 요즘 핸드폰 캘린더에다 많이 써놨거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플래너를 쓰면 내가 잊어버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뭔가 내가 뭘 안 한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 맞아 맞아. 그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너 쓰는 거는 추천을 해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했다는 불안감보다 내가 뭘 안 했다는 현타가 오는 거지. 근데 이 현타가 훨씬 좋아요. 그냥 불안감은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해요. 근데 현타가 오면 이거 주말에라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중요. 플래너를 쓰는 게 그래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답노트는 썼어? 오답노트는 안 썼어. 이유는? 귀찮아서. 물론 귀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수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오답노트를 좀 많이 쓴다고 하잖아. 틀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했어? 나도 수학은 오답노트를 쓰진 않았지만 책을 되게 많이 샀어. 나는 센 한 권을 풀어도 세 개를 사서 1회 독할 때 틀린 거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오. 돌려 풀었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 책 하나 놓고서 노트에 풀잖아. 책에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독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책을 사버렸구나. 오, 그래. 그러니까 노트에 푸는 걸 난 진짜 못 견뎌했어. 왜? 내가 다니던 수학학원이 노트에 시험 문제 풀게 했거든. 근데 난 그걸 거부했어. 아, 애초에 너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숙제를 안 했지. 그러니까 나는 오답노트라기보다 나는 그걸 했어. 실수 노트는 있었어. 그게 오답노트 아닙니까? 문장형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틀렸는지? 그런 측면이야.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한 세 장 정도가 있었는데 수능 때 가져간 실수 페이지가 수학 한 페이지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자. 아, 너가 실수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왜 실수했는지를 써놓는 거구나. 20개 정도 있었거든 수학 같은 경우. 왜냐면 눈 뜰 새도 없이 당하는 그런 실수들 있잖아. 굉장히 사소한데 놓치는 거 부분들. 그런 거는 체크를 해서 포스트잇이나 A4용지에 정리를 해서 수능 때 가져와서 받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실수노트라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 이해찬 씨가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럼프 얘기가 좀 있는데 슬럼프가 당연히 오잖아 사람마다. 당연히 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럼프 극복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슬럼프는 힘들어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쉬어야지. 이게 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힘들어서 오니까 쉬어라. 그때 공부를 하면 뭐 얼마나 되겠는가. 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계속 힘든 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과열이 되고 맞아. 몸이 고장나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너무 힘들면 쉬는 게 맞지만 정말 힘들 때만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정말 힘들 때만 쉰다라고 했는데 정말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매일 힘들잖아 우리는. 사람은 다 힘들지 않아? 아, 그치?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맨날 맨날 살기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치. 밥 먹기도 힘들고 인생이 원래 힘든 거니까 그런 거 같아. 근데 정말 힘들 때만 슬럼프라고 판단을 해서 쉬면 그게 또 나중에 공부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라는 건 약간 그런 거 같아. 내가 진짜 여기서 한 문제만 더 풀면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진짜. 그러니까 어디 막 뛰쳐나갈 거 같고 막 약간 그런 정도가 진짜 정말 힘든 때 같고 약간 슬럼프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그런 슬럼프도 있잖아요.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약간 우울해서. 맞아, 우울한 거지. 우울해서 오는 슬럼프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약간 우울할 때 오는 슬럼프를 사실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내에서는 막 신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고 생각하는 거지만 소확행을 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면 소확행을 찾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집 가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도 보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소확행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뭐 핫세스톤 몇 판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국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혹시 그 친구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방금 슬럼프랑 이어지는데 중고등학생들 계속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너무 조급해. 그래서 단기간의 목표를 삼은다면 조급해하는 게 맞지만 정말 길게 보고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나는 지금 성적이 이런데 급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항상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단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도 사실 말하면 중간에 공부를 한번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 1년, 2년 정도.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생각해보면 그 뭐 늪에 빠졌던 것 같아. 공부 안 하는데 너무 급하고 힘들고 좀 남들이랑 지쳐지면 어떡하나. 근데 4년 지나서 대학 와봤더니 그 시기가 별거 아니었고 되게 짧게 지나간? 맞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다들. 길게 보면 되게 조그만 부분이었을 맞아. 뿐이니까 항상 저번 영상에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잃지 않으면서 천천히 공부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공부하는 게 다르고 공부하는 양이 다르고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나면 더 열심히 해서 메꾸시면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갔다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에 집중하시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방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